나와!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! 너 노션 받을 넘겨서 캐스팅. 그러니까 최소 캐스팅 비거리가 한 30m에서 40m 정도 뿌려줘야 거리가 나가야 바로 잡을 수가 있지.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파도를 채워서 흘려보냅니까?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. 여기서 파도 흐르면 절로 가버리는데 내가 노리는 포인트는 저긴데. 그런 망상에 빠져서 아직도 그 플로팅 계열 줄 쓰면서 낚시를 하거나 찌 예민하다고 해서 무슨 10g도 안 되는 그런 전이동 제로 찌으면 던질 수가 없어요. 못 잡는 거지 뭐. 블랙이필이 없네 또 희한하게. 드라마 한 마리 나오고 꽝칠려나? 한번 블랙이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단탄으로 태우고 저 길로 보내볼게요. 왜냐면은 요 가까이에는 없고 또 멀리에 또 뭉쳐있을 수도 있으니까. 파도가 셀 때는 얘네들도 그 앞에서 먹이 활동을 드라마들이 많이 하고 블랙들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조금 그 반탄유 끝부분까지 저기까지는 아니지만 말리는 데까지 한번 보내볼게요. 여기 멀리에서도 블랙들이 있으니까. 파도가 좀 잔잔해야 뭐 저기 뭐야 좀 씨가 좀 가라앉고 저기 뭐야 줄도 좀 가라앉고 목줄도 가라앉고 바늘도 좀 가라앉고 그렇게 해야 이제 대상어 있는 수심치까지 내려가서 물게 되는 거니까. 바람은 지금 뒷바람이라서 절벽이 막아주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는데 파도는 이제 옆에서 치고 지금 멀리 보내서 요 앞을 한번 노려볼게요. 너무 그냥 멀리만 보냈더니 의미가 없고. 쭉 당겨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살짝 그 지주대가 영향이 되는 부분 그리고 드라마를 만약에 이제 블랙 치러 왔는데 이제 드라마가 있을 것 같아서 드라마 쳤다가 그리고 안 나온다 싶으면 빨리 블랙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. 조금이라도 더 마리스 효과를 얻고 싶으면 괜히 드라마에 미련을 더 뒀다간 놓쳤으니까 드라마 더 오겠지? 놓친 거는 바로 안 와요. 놓친 거는 물고 아예 밖으로 이제 죽을 뻔하다 살렸기 때문에. 물론 이제 그런 싸움을 안 하다가 놓쳤으면 자 입질 그런 싸움을 안 하다가 놓쳤으면은 아 저쪽엔 블랙이 있네. 근데 바늘이 지금 부엌바늘이라 쉽게 못 먹어요. 지금 뜯어먹고만 있어요. 저기 미끼도 크니까. 싸우다가 만약에 걸어서 터졌다 아쉽다 아쉽게 놓쳤다 이런 드라마는 먹이 활동을 바로 안 해요. 죽다 살아나는데 또 누가 뭘 그걸 처먹겠냐고 또 뒤질 일이 있어? 그러니까 먹이 활동 아예 안 하시고 빠진다고 보면 돼. 그렇게 그리고 그런 큰 드라마는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네끼리 나눠먹질 않아요. 혼자 독차지하면 독차지지. 그러니까 큰 드라마가 있는 데는 그거보다 더 큰 게 막 더 있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. 큰 드라마가 있으면 아 이 지역에 풀 나는 양을 보고 이제 여기에서는 저 새끼가 왕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제 산란기 돼서 암수가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는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은 풀이 떨어지는 풀밭이 형성이 아주 잘 돼있고 많은 양의 그런 블랙이랑 드라마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풀밭이면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드라마들이 낱마리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는 빨리 접고 다른 블랙피시 낚시라든지 다른 낚시를 하는 게 더 훨씬 더 득이 됩니다. 현재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걸었어. 오케이 오케이. 어우 요것도 힘쓰는데? 어우 요것도 힘써. 자 살짝 내려가서 여기도 따개비 있으니까 따개비 안 쓸리게. 파도 보고 약간 마중 나가서 뭐냐 얼굴 보자. 아이씨 똥꿍이 나왔어. 아이 젠장 잡놈이 나와버리네. 아이 개 잡놈이 그냥 이 새끼가 이거 미끼 큰 거를 다 따먹어버렸네.